안녕하십니까. 저번 화요일 날이니까 28일이잖아요. 그날 그 주님의 영광 교회에서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는 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다는 의미도 있거니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아틀란타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회의 백진영 목사님, 반주의 평사라 사모님, 그 다음에 기도의 지역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박연동 목사님께서 특별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김기용 목사님, 유명화 목사님, 김문기 목사님이 선교사들의 안전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태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악랄한 북한 정권이 하루 종일 하루속히 무너지고서 북한 땅에 2,500만 동족이 자유로 예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원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며 세상의 등불이 되어 한국교회의 회개에 불길이 퍼져가며 한국의 사법부와 입법부가 공중하며 모든 정당이 성경의 가치를 둔 정책을 펼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은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들이 성경 중심의 가치관으로 거룩성이 회복되며 반성교적인 동성애 성전환을 가치관이 소멸되어 다시 미국을 통하여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특별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김광성 목사님, 축도의 강지현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몇 번 그 기도회에 참석했지만 이번 기도회는 제가 상당히 성령에 대한 의의를 느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God bless you all.